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퇴근길 함께하는 두 전문가님들의 불꽃 튀는 수익률 배틀쇼, 주식쇼다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30분 동안 힘차게 출발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만큼 우리가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공략주로 구성해서 생방송 공략주 한 가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의 시정 조언과 함께 공략 종목까지 받아보시면서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쇼다운 공략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문자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쇼다운 세 글자 입력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끝난 후 여러분들과 다음 주의 시장을 공략해드리기 위해 쇼다운 공략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알짜배기 종목들 그리고 시장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공략드릴 예정이고요. 세심하게 포트 정리해주시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쇼다운의 김원기입니다. 일단 우리 주식 쇼다운 방송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요.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갈듯 말듯한 속 태우던 한 주간의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일단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날도 추운데 계좌까지 좀 추워지면 안 되니까 일단 마지막 방송인 만큼 마지막 열차 떠나기 전에 오픈 채팅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공략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감사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주식쇼다운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쇼다운과 함께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장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오늘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문가님께 시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뭐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죠. 뭐 일단 코스피는 약상승을 보였고 코스닥은 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미증시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좀 코스피가 좀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했어요. 전일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강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오늘 조금 좀 강하게 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좀 시장에 예상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좀 많이 좀 투자 심리가 엇갈렸던 것 같고요. 다음 주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좀 이벤트로는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나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26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좀 발표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크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전에 발표되었던 내용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거나 추가되어 좀 흐름을 좀 깨주지 않고 이전과 별다를 것 없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실망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리스크로 보여지고요. 만약 정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좀 발표되고 앞으로 우리 증시를 좀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소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좀 활어처럼 좀 팔딱팔딱 뛰어오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엔비디아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16% 급등이 나와줬는데 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고 그렇다 할 테마가 안 보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 나갈 타이밍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그러한 쇼다운 공략주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쇼다운 공략주 함께 해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대화하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또 핫테마 찾아봐야겠죠. 오늘장 핫테마도 바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했던 테마는 일단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되겠죠. 알테오젠은 어쩔 수 없이 좀 오늘 좀 강한 좀 호재거리가 나오면서 전일 시장부터 좀 이슈가 됐고요. 일단 뭐 내용 보면은 글로벌 제약사 머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머크라는 회사가 알테오젠과 뭐 독점 계약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은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알테오젠과 좀 동종 사업 관련된 종목들은 기대감을 좀 높이면서 수급이 좀 그쪽 관련된 종목들로 많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은 전날 머크와의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머크에 독점 공급을 하며 계약 변경에 따라 계약금 뭐 미국 달러, 뭐, 2천만 달러 정도? 하나로 약 260억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일단 알테오젠이 당분간은 좀 강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공략한 종목도 일단 알테오젠에 이어서 후발주자로 좀 강세 좀 이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 자, 다음 또 한번 보시면은 오늘 또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 며칠 동안 지속되는 의사 정원 확대 반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의료계 공백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일단은 뭐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의료 공백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이 장기화가 될 것을 어느 정도 대비해서 최대한 의료 공백을 채워보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의 해답이 일단 비대면 진료가 먼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는 당분간은 좀 재료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대면 쪽은 조정이 나온 뒤에 다시 강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매일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나 오늘 조정 나온 다음에 강세가 나온 종목이 있고 그에 반해서 조정 이후에 주가가 아직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비대면 진료 쪽으로 대장 종목이라고 불렸었던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주춤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공략해야 되는 그런 패턴 지금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관련된 후발주자 종목들은 오늘 좀 같이 함께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픈 채팅 입장하시면은 관련 종목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테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장에 알테오젠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저희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후발주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공략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핫테마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두 전문가님들이 어떤 실력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계신지 수익률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처음에 김원기 전문가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전문가님,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 공략해 주셨는데요. 비츠로테크 27% 수익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세코닉스라는 종목 13%, G2파워 4%, 대창이라는 종목 25%, SL이라는 종목은 마이너스 1%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담아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20% 수익이 났습니다. 미래 컴퍼니라는 종목 7%,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4%로 현재 김원기 전문가 수소다운 수익률 현황 누적 수익률이 250%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영우 전문가님 쇼단 수익률 현황 1월 달부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 공략해 주셨는데요. 청담글로벌 1%, DNC 미디어 6%, 샘표라는 종목 10%, 그린케미컬과 DITI는 마이너스권입니다. 강원랜드라는 종목 플러스 10%,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 14%, 알서포트라는 종목 23%, 뉴프렉스라는 종목 6%로 전영우 전문가님 쇼단 수익률 현황 누적 수익률이 236% 달성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두 전문가님들의 쇼다운 수익률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해주고 계신 김원기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이 250%를 달성하고 계십니다. 1월달, 2월달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하셨더라면 250% 누적 수익률 함께하실 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공략주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률에 대한 리뷰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도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익률 리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집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화면 보시면 꿈비라는 종목 계속 매일매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4월 총선 전까지는 계속적인 저출산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다음 달에 일단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된 정책 하나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출산 쪽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꿈비라는 종목은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그리고 1월에는 아가방 컴퍼니라고 해서 아가방 컴퍼니까지 저출산 공략 테마로 공략을 해드렸고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MP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지금 XR기기 쪽이나 메타버스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왔었어요. 장중에 좀 상승 이후에는 좀 가격을 좀 반납하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메타 CEO가 방한한다라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MP라는 종목은 일단 XR기기 관련해서 일단은 뭐 6월까지, 6월에 이제 삼성의 갤럭시 그 XR기기가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도 MP라는 종목은 앞으로 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하는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전용호 전문가님이 좀 공략해드렸었던 뉴프렉스라는 종목도 오늘도 강하게 좀 바닥에서 상승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조정 중에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 함께 오픈 채팅방에서 대응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휴니드라는 종목도 이제 방산 쪽으로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공략 모멘텀 체크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픈 채팅방 함께하셔서 함께 공략 종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3D 카메라 센싱 관련으로 공략을 해드렸고 주가 정말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58% 가져왔고요. 일단은 3D 카메라 쪽, 이 카메라 센싱 기술 쪽은 계속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우리가 조정 시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는 엔비디아와 이 카메라, 자율주행 카메라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강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출발하는 시작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해놓았었던 만큼 그만큼 이제 강하게 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 1월 29일 날 공략했고요. 27% 상승을 좀 보였는데 제가 서남이라는 종목을 먼저 공략을 해드리고 방송에서는 비츠로테크와 배창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는데 일단 초전도체로 미리 좀 선침해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비츠로테크는 뭐 중입자 치료부터 초전도체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까지 다양한 자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전도체도 그렇고 우리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테마
테마 종목은 미리 선침해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화면은 대창이라는 종목은 그에 따라서 초전도체 그리고 구리 관련된 종목으로 미리 선침해서 수익 25% 슈팅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침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선침해가 좀 필요하다. 나는 좀 시장 미리 좀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뭐 단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강한 상승 종목들, 시장 주도주들이 나왔을 때는 이 주도주들을 위주로 단타 매매 진행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요. 무료로 이렇게 종목들 같이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주에 대한 리뷰도 들어봤습니다. 현재 공략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규 편입자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해드리면서 다시금 진입해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단타 종목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공략주들 나도 이 시장 빠르게 한번 공략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저희 대화하는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 쇼다운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를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주실지 오늘의 쇼다운 공략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좀 시장 좀 대비해서 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상승할 수 있을 종목으로 좀 가져오자라고 좀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오늘 공략한 종목은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래서 항체 약물 복합제 ADC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ADC 시장이 좀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성장에 따라서 수혜가 전망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체 약물 결합 방식의 차세대 항암 치료제 ADC는 일단은 뭐 항암제는 일단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데 이때 항체에 부착한 바이오 의약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상세포가 아닌 종양세포만은 표적해서 사멸한다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뭐 말이 될까? 이게 가능할까? 정말로 이런 기술이 벌써부터 나왔을까 싶은데 이런 기술을 좀 많이 해서 입증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기존 항암제와 달리 정상세포의 손상을 좀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는 바로 이 ADC가 바로 좀 수혜로 좀 보여지고요. 차세대 항암 기술로 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따르는 그러한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항체 약물, 그 항암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일단은 바이오 업계에서는 ADC 시장 2022년 8조 원 규모에서 2023년에는 12조 원을 넘겼습니다. 12조 원 규모를 넘겼고요. 갈수록 이 항암 치료제 쪽 시장은 뭐 더욱 강하게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연도별 임상 건수가 20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죠. 왜냐하면 특히나 제약주들은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 또 임상실험에 착수했다라는 그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상실험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ADC 시장은 일단은 2028년에는 약 26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도에 비해서 2028년도 5년 후에는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엄청난 자금을 결국엔 이러한 기술
에 투자를 하죠. 결국엔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술 이전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한 기업이 되겠고요. 일단은 뭐 이 기술 이전을 하는 그 대규모 자금들을 보면은 이 시장이 당연히 이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일단은 한국의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 삼성도 ADC 개발에 좀 뛰어들었고요. 이를 협력하여 위탁 개발 계약을 맺은 기업이 바로 오늘 좀 공략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ADC 시장에 좀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올해 준공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ADC 전용 시설을 좀 올해 준공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고요. 일단 ADC 항체 약물 복합제, 항암 치료제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글로벌 제약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투자폭을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여기저기 좀 보도되었던 기업이죠. 얀센이라는 기업 다들 아실 겁니다. 얀센이라는 글로벌 제약사가 명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얀센이 오늘 공략한 종목과 작년 말에 기술 이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협약은 오늘 좀 공략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1조 한 6천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얀센과 이 기술 이전 비용이 시가총액을 넘어섭니다. 2조 2천억 원대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이 그 강한 좀 매수세가 기대치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다음 화면 좀 보시면요. 요거는 이 기사 내용 보시면 웬만큼 제약사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은 아 이거 하시면서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리온이 인수에 참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리온이 인수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인수를 지금 준비하면서 이 국내 종목의 기술 수출 규모는 약 9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리온이 2020년도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오리온이 계속적으로 제약사, 바이오 사업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뒀거든요. 일단 오리온에서 나오는 그 바이오라는 그 뭐죠? 젤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상품 때문에 바이오에 관심을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오리온이 그만큼의 이 제약사 쪽에 바이오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 부분들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지금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녹화해서 바로 오픈 채팅방에 영상 링크 남겨드릴 거니까요. 같이 영상을 함께 하시면서 내용 브리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주식 쇼다운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그동안 제가 3개월 동안 250% 넘는 그 수익률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동안에 뭐 손실 나는 종목도 있었고 그만큼 50% 60%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로애락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면서 오늘 공략하는 종목도 강하게 시장에 반영하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열차 떠나기 전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쇼다운 종목 여러분들께 살짝 힌트 드렸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 주로 자세한 종목명과 투자 타이밍은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의 쇼다운 공략주도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세 줄 요약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빨간불 이어간 가운데 기본기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이 250%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비대면 관련주가 강세 움직임 보였고요. 내일의 수익률을 책임질 쇼다운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주식쇼다운, 오늘 주식쇼다운 마지막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